군관군부 참담 플레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야마하의 퍼시피카 시리즈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소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련된 기타 톤의 캘리포니아 세션 씬에서 영감을 받은 퍼시피카 시리즈는 선명하고 깨끗한 사운드, 힘있고 깔끔한 디스토션에 이르는 여러 기타 톤을 선보입니다. 모든 퍼시피카 시리즈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612 모델이 장점을 고수하면서도 더욱 고급스러운 옵션을 채택하며 연주자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낸 모델이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퍼시피카 612 V2X 모델과 퍼시피카 612 V2FM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화려한 외관, 연주력을 극대화시키는 설계, 세이머 던컨사의 픽업셋 장착으로 모든 연주자를 만족시키는 이 두 대의 기타를 은총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이 퍼시피카 시리즈를 볼 때마다 어떤 말이 찰떡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세련됐다. 이 세련됐다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 자체가 좀 촌스럽지만 정말 말 그대로 세련된 느낌을 갖고 있는 기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깔끔한 클린, 그리고 그 깔끔한 클린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드라이브를 또 잘 먹는 네. 기타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범용 기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기타 바디마다 디자인마다 사운드가 다 다르지만 이 퍼시피카는 또 퍼시피카만 낼 수 있는 사운드를 또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연주자들이 퍼시피카 시리즈에 열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나 이 세션 쪽에 계신 분들이 812 모델이라든지 이런 고가의 퍼시피카 모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많이 봤었는데 그런 분들이 연주할 때도 찰떡 같은 사운드를 내준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은총 씨께서 두 대의 퍼시피카 모델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야마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지션들한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브랜드고요.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같아요. 친숙하지만 낯설은 뭐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야마의 베이스라던가 뭐 이제 키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 드럼까지 포함해서 너무나도 가깝고 뭐 이제 모든 연주자들한테 극찬을 받는 사실 어떤 군인데 기타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뭐 그 정도 그렇지는 않죠. 사실 기타리스트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는 야마는 아닙니다. 뭐 굳이 뭐 야마를 보다 선택하기보다는 너무 선택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마하가 추구하는 사운드 톤의 그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형님께서 설명하신 깔끔함 네.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확실히 야마의 정서를 잘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플레이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치기 되게 편해요. 확실히 치기 편하고 이게 야마가 이 악기 산업에 있어서 그 참 많은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탁독심 같은 게 보여요. 확실히 그 악기 이게 악기를 쳐보면 그 회사의 그 정신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마도 역시나 뭐 이런 우리가 다른 악기들에서 이제 뭐 키보드든 뭐 드럼이든 뭐 베이스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결을 이 기타에도 담겨 있다. 그 정신이 담겨 있다. 그래서 뭐 글쎄요. 근데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뭐 기타리스트들이 야마랑 친한가라고 했을 때는 뭐 사실 뭐 퀘스천 마크를 좀 띄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많은 연주 유튜브를 봐도 야마 기타를 치는 영상들을 많이 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이 존재한다는 거는 여기 수요가 분명히 있고 이 사운드에 필요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저희끼리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자본은 좀 뭐 이렇게 넉넉하진 않고, 뭐, 그러니까 여유있게 기타를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자본은 저 20대 때 했던 이야기인데, 자본은 여유있지가 않은데, 기타를 꼭 한 대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야마를 사라. 야마를 사라. 그러면 실패는 없다. 실패는 없다. 왜냐하면 엔가는 거는 다 커버 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20대 때 했던 기억이 맞습니다. 납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결을 가지고 있는 야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봤던 이 두 대의 기타가 사양이 거의 동일하고요. 네. 탑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 차이였는데 디자인을 보시고 평소에 612 시리즈 중에서도 조금 고사양의 612를 찾고 있었던 유저분들이라면은 탑 디자인들 비교하면서 기타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공부 첨다 블레르비안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